어우, 왜 이렇게 추워? 추워. 너무 추워. 추운데 승진이 반바지요. 저열. 저열. 생각보다 너무 춥다. 너무 추운데요? 그러니까. 아, 나 패딩 챙겨온다는 건 깜빡이하고 지금 자켓밖에 없어. 지금 16도 정도 차이나요, 낮이랑. 와, 일교차. 미쳤다, 진짜. 그래도. 그래도. 가야지. 추워도. 추워도. 야시장 가봐야죠. 그치, 한라산 또 야시장이지. 하여튼 뭐 오늘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달랏에 온 김에 야시장 구경은 또못 참지. 오늘은 달랏 야시장 구경입니다. 가시지요. Let's go. 진짜 거의 좀 약간 안 추운 겨울날? 겨울날 중에 좀안 추운 날 느낌? 그냥 추워. 너무 추워. 하노이보다 더 춥다. 예. 네. 체감상 하노이는 습도 때문에 좀 차가웠다면 여기는 건조한데 더럽게 추운 것 같아. 그런 느낌. 기대된다. 너 여기가 왜 그래? 너무 멋있어? 아, 또 여기 아직도 있다. 형 10년 전에 왔을 때도 있었던 유명한 빵집이거든? 네. 여기가 또 에그타르트가 되게 맛있더라고. 아까 제식업이랑 카페 갔는데 많이들 먹고 있더라고, 에그타르트. 어, 저, 추워. 돼지풍선은 호치민만 있는 게 아니고 베트남 전역에 다 있나 봐요. 베트남에 있는 돼지풍선. 요새 색깔도 다양해졌어요. 어? 원래 별로 없었는데. 그러네. 네. 우와, 사람 좀 봐. 이거지, 이거지. 주말이 아닌데도 사람 진짜 많아. 그러니까. 한번 싹 풀고 올까? 가시죠. 네. 자. 다들 그냥 핸드폰 보는데? 그러니까. 뭐지? 한 방향으로 있으니까 되게 뭐 있는 줄 알았네. 왔으면 대화를 해야지.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와, 진짜 많다, 사람. 우리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역대급 같아, 지금. 그 정도로 많은 것 같아. 기대가 되죠? 융해보다 많은 거야, 지금 이 정도면. 달라시니까. 달라. 어, 가을. 이거 가을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뭐지? 초겨울 진짜. 오, 추워. 여기 하나 옷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골라. 아유, 한국 사람도 많고 BJ도 많고 유튜버도 많고. 여기 두 명이 있네. 한국 사람 진짜 많네. 아, 진짜 많다. 다 나온산 때문인가? 아, 좀 패딩 이쁜 거 있으면 샀으면 좋겠네. 와, 진짜 춥다. 내가 이 달랏 올 때가 6월달이거든? 항상 6월달에 많았어. 그때가 비행표가 싸가지고. 근데 약간 봄에 오니까 너무 춥다, 진짜. 이야, 무지하게 많네. 진짜 역대급이네요, 사람. 승진아, 이거 어때? 이거요? 근데 되게 따뜻해 보이는데요? 제일 기모예요, 기모. 그러지 말고 추잉 바지를 하나 사. 네, 바지. 바지가 궁금한. 긴 바지 없어? 아예 없어. 안 들고 왔대. 밑도리는 껴입으면 되는데 바지가 없어서. 바지 하나? 근데 이 정도로 추울 줄 몰랐어요. 좀 쌀쌀하다 싶겠지 싶었는데. 오토바이 탈 때만이라도 이때 이런 거 하나 하자. 추잉 바지가 좋았어. 기모인데 그래도? 기모요, 기모. 좋은데요? 아내를 봐야. 아내가 기모인지를 봐야지. 기모네. 네. 근데 뭘 해도 맨다리보다는. 이게 뭐냐고. 아, 이 딱 맞는 것 같아. 지금 입고 가. 어, 아, 그럼 되겠다. 하나의 못잡 남물. 오케이. 오, 예. 아이고, 형님. 야, 형아. 형님. 아, 형님. 아, 다행이고, 최고. 득템. 진짜 추워. 근데 반바지밖에 없다고 그러길래 마음을 무조건 사야겠다 이 생각을 했지. 다행이네, 맞는 거 있어. 여기 구제예요, 구제? 구제야, 구제. 막 천 원이래. 잠깐 입고 버려도 맞아. 괜찮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근데 우리 사이즈가 있을런가. 형 복고 패션 어때요, 복고? 야, 복고 아니라 여자 거예요. 35,000 동이래. 알탕 시스터. 아니, 잠바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잠바가 없네. 이 정도면 잠바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추우면? 아, 그 모장님 거 후드 집업만 갖고 와서 따뜻했을 텐데. 이 정도 추울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뭐 짝퉁 그런 거는 없고 우리 공장에서 갖고 나온 거.
비메이커가 대부분이네요. 비메이커. 형, 형. 예비군? 한국 거예요. 한국 거예요 지금 예비군. 그 VBN에 보면은 흑인 형님들 한국 군복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깨구리 군복. 품질이 좋지. 네, 어 많이 입고 다녀. 어우 신발도 그냥 주워 신으면 되겠네. 너 진짜 많이 판다. 가까이 가면 안 돼. 네. 이거. 네? 이런 걸 찍어요? 덜렁덜렁거리네. 근데 이건 물건들은 4년 전이랑 똑같네. 그대로. 야시장이라고 해서 먹거리가 클 줄 알았더니 이런 옷가지들이 많네. 옷이 많네요. 또 저쪽은 먹거리가 있겠지? 한번 먹어볼래? 한번 시오마이? 여기가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거기래. 아. 한미 시우마이가 뭐예요? 시우마이가 이제 시우마이. 이 고기를 시우마이라고 하거든. 근데 시우마이. 못 봤나 바우니? 마마이겐. 일단 앉아서 한번 먹어. 진짜 다른 도시에서 못 느껴봤던 감성이네. 처음이야. 아저씨 어디 가시려다가 멈추셨나봐 헬멧. 아 그래. 까먹. 이제 보통 고기 덩어리를 시우마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고기 딤섬도 딤섬 시우마이라고. 딤섬 시우마이. 고기 딤섬. 박나래 씨가 이게 뭐 똠양꿍 냄새가 난다고. 네. 먹는 방법은 빵이 있잖아. 빵을 뜯어서 찍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볶고처럼. 똠양꿍 맛은 아니야. 고기꿍이야 고기꿍. 달라세 맛? 한미 시우마이가 호치민에도 많아. 그렇죠 많죠. 여기가 유독 많은 거지. 아. 삼만동에 한 1600원, 700원이면 야시장 구경하면서 이렇게 야식 먹는 것도 나쁘진 않아. 미트볼. 일단 국물만 먼저. 기본적으로 맛이 있다. 진짜 똠양꿍 맛은 전혀 아니고요. 약간 목거랑 비슷한 느낌도 좀 있고 살짝. 진짜 그냥 고기 스튜 맛? 맛있는 고기 스튜 맛? 조금 저렴한 스튜 맛. 미트볼 올려주면서. 근데 이제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와! 와, 이 정도는 솔직히 오버하고 맛은 있어. 한 번쯤은 베트남 와서 경험해 보아도 괜찮은 것 같아. 민주당원 여기 계시네. 야, 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민주당원도 계시고. 와, 진짜, 아, 아까보다 더 많아졌다, 이제. 와. 관광객이 살 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현지인들, 현지인들이 입는 옷들, 뭐 그런 걸 파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70년대 옷을 보는 것 같아요. 호치구이가 있네. 야, 그 땡기는 비주얼 아니다. 안전빵은 저는 다. 혹시 먹을래? 좋습니다. 색깔 봐봐. 어제 만들었나 본데요? 하나 치킨 한. 전 너는 치킨? 하나에 만두. 오 좋네요. 아니 이거는 뭐 배 채우려고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뭐 달라고. 그런데 왔으면 한번 맛 봐야죠. 오이 목가이 바우냐. 하이쪽 봐. 야 쭈쭈 쭈쭈 야. 그 망고를 흔들면은 야, 까만 꼴 얼마래? 2만 동이야. 별론데요. 그냥 생딸기로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단 것도 아니고 애매한데 약간 시고 맛있는데. 나쁘진 않아. 특유의 약간 중국스러운 그런 느낌. 맞아. 딱 여행 와서 맛볼 수 있는 그 재미네요. 재미. 다행이다. 떨어져서.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많죠? 진짜 많다.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품용 인구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순살이 아니고 좀 다른 부위인 것 같아요. 순진이 그냥 먹을만 하고. 네, 그냥 그 숯불 맛이어서 맛있는 그런 느낌. 예.
다시 한번 먹어볼게. 와. 차라리 그냥 설탕만 묻혀줬으면 어땠을까. 시고 짜고 막. 못 먹었다 이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안 먹는 걸로. 사람들 어떻게 나오나. 먹을까요? 한국에 그냥 계란으로 만들어 놨네. 너로 뭐 하나라도 더 파실라 그냥. 뭐가 이 아빠 뭐? 아일라마. 아일라마. 야, 유행해보다 맛있어. 아 그래요? 맛있다 이거. 근데 반장도 일반 반장이랑 또 색깔이 다르잖아. 네. 어 맞아. 아, 약간 처음에. 좀, 네 맞아. 노릇노릇한 반장으로. 맞아 맞아. 비교가 확실히 더 맛있네요. 비교가 안 되네요. 좀 더 바삭한 것 같은데. 바삭하고 네. 안에 소스 맛도 괜찮아. 달라진 반장은 인정. 인정. 와 살아있다. 주말에는 여기가 가득 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 고구마를 먹기 위해서, 저 군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 하여튼 오늘 또 야시장 구경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네. 뭐 물론 나는 뭐 10년 전에 우리 대식이는 4년 전에 또 와서 이런 야시장 구경을 했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사람이. 진짜 많네요. 진짜 많다. 윙해거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관광을 많이 온다 이제 진짜. 예전에는 여기가 신혼여행 1순위였잖아 달라시. 그랬죠. 예전에 여행 다녀도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다 싸잡았네. 오늘 또 이렇게 달랏 야시장 한번 돌아봤는데 솔직히 어땠어? 일단 호치민과는 좀 다른 느낌. 일단 겨울옷들이 많다는 게 좀 신기하고 생각보다 규모도 좀 크고 그리고 일단 날씨가 다르니까 뭔가 느낌도 살짝 다른 그런 느낌? 그래서 바지를 안 갖고 왔어? 진짜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조금 선선쌀쌀하겠구나 그 정도 생각했는데 어, 잘 챙겨오세요 여러분. 하여튼 뭐 저도 이제 10년 만에 이제 달랏 여행을 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달랏 야시장도 구경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춥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엄청 많다는 거. 주말에는 광장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다니까 좀 유의하시고 여행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달랏 야시장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빠요.